졸려. 이제 자야겠다. 근데 오늘따라 달이 되게 예쁘네. 꼭 토끼가 방아 찍는 것 같아. 아빠가 항상 토끼가 달에 산다 그랬는데, 나중에 크면 꼭 달에 가봐야지. 달에 가서 토끼가 있는지 확인할 거야. 오늘은 일단 자야겠다. 안녕. 뭐야? 빨리 일어나. 안녕, 나는 달토끼야. 달토끼? 응. 정말? 근데 지구에는 어떻게 온 거야, 달에서? 내가 지구를 보고 있었는데 너가 궁금하다는 얘기를 들었거든. 그래서 오늘 너를 달로 초대하려고 해. 진짜? 그러면 나 달에 가는 거야? 그럼. 대신 이건 다른 사람한테는 비밀이야. 알았어. 그럼 갈까? 근데 잠깐만. 내가 사실 우주 매니아거든? 나 아빠한테 졸라서 우주복도 샀었어. 봐봐. 아이, 그런 거 필요 없어. 왜? 우주복이. 사실 달에는 공기도 있고 물도 있거든. 그러면 괜찮아? 그러면 그냥 입고 가자. 알았어. 자, 간다. 자, 이쪽으로 와. 근데 이거는 우주선이 아닌데? 우주선 나는 필요 없어. 괜찮아. 그래? 알았어. 여기가 달이야? 우와, 근데 여기 아래 설마 물이야? 여기가 다 물이야. 달에는 공기도 없고 물도 없다고 그랬는데? 에이, 그거는 과학자들이 꾸며낸 거야. 그래? 와, 응? 신기하다. 근데 당연하지. 왜 우주선은 안 타? 우주선은 필요 없어. 왜? 달에 올라면 우주선이 필요하잖아. 우린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지구랑 있는 포탈이란 게 있잖아. 너도 이걸로 왔잖아. 이게 그거야? 신기하다. 우와. 응. 이게 설마 그거야? 방금 내가 떡도 만들고 있었었는데. 우와. 이게 바로 떡, 진짜 떡 만드는구나. 그치. 너도 하나 줄까? 떡줘 떡. 자, 여기. 이게 달에서 만든 떡이란 말이지? 그치. 맛있겠다. 토끼야. 토끼야. 아유, 우리 루테 이거 토끼 꿈꾸고 있나 보네. 토끼야. 잘 자렴.